모두가 사랑하는 뮤지션, 그들의 흔적과 음악들을 함께 나눕니다. 팝스타 갤러리. 네, 항상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니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 반갑네요. 네, 2주 만에 뵈니까. 그러니까요. 네, 2주 연속 보다가. 네. 어제 돌아가면서 안 나오시고, 동건, 오늘 동건 씨가 안 나오시고. 네, 오늘은 이동건 상병님 네. 자리를 비우셨어요. 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대타로 오늘 1일 DJ를. 네, 일병 박효신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2주 전만 해도. 네, 일병 박효신이었는데. 네. 어, 벌써 6개월이 지나서. 네. 네. 그렇습니다. 군생활 4분의 1이 지나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오늘 그, 1일 DJ 하신다 그래서. 네. 게시판에 지금 효신 씨 네. 팬들이 글을 막 올리고 있어갖고. 네. 역시. 네, 동원 씨가 없어서 오히려 효신 네. 팬들은 좋으신 건가요?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네. 네. 그래도 두 시간 내내 네. 효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동원 상병님이 제대하면. 네. 뒷자리를 맞지 않을까. 네, 그 생각도 하는데. 네. 아유, 저는 뭐, 위문열차. 그렇죠. 위문열차. 네. 위문열차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매일. 한 일주일에 반 이상을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니노 씨랑 함께 네. 라디오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저, 아무튼 뭐 저 네. 빼놓으시고 네. 네. 지난 시간에 퀸에 대해서 어, 그렇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네. 뮤지션 퀸에 대해서 어, 이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퀸에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퀸의 결성과 네. 이렇게 활약상을 알아봤는데요. 네. 네.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효인 씨가 1일 DJ 한다 그래서 네. 저번 방송 안 듣고 오늘 방송 들으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저도 그러네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네. 간략하게 좀 잠깐 네. 퀸에 대해서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멤버는 4명입니다. 이 로저 테일러가 드럼을 치고요. 브라이언 메이가 기타를 네.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이 46년에 태어나서 91년 11월 24일 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맞습니다. 올해가 그 프레디 머큐리가 돌아가신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그래서 네. 오늘 2011년은 네. 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존 디콘의 베이스 치는 존 디콘 멤버가 있는데요. 네. 이 머큐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네. 뭐 어떤 분은 머큐리가 죽었기 때문에 네. 퀸은 해체됐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해체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아, 아직도 활동을 해요? 네, 그렇죠. 효진 씨도 지금 처음 알았죠? 네. 계속 앨범을 내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옛날에 이 프레디 머큐리가 있을 막 있을 때만큼 네. 이렇게 활약상이 크지 않으니까 아. 신곡도 발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이제 몰랐어요, 저. 근데 역시 퀸에는 머큐리의 목소리가 아니면 너무 존재감이 컸죠. 그렇죠. 네. 거의 근데 다른 멤버들도 모두 네 명 다 작곡을 할 수 있는 네. 특히 또 작곡을 했는데 이거 빌보드 차트에 탑10에 드는 모두 유명한 작곡자들이라서 네, 네. 뭐 명예 전당에 작곡자들이 어.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그룹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 정말 실력파 뮤지션들이죠. 네. 네. 그리고 이 1973년 1집 퀸 으로 데뷔하고 네. 71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이 네 명의 멤버가 다 모인 게 71년이죠. 그래서 올해가 또 결성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야,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이 퀸의 팬들이나 또 음반사 쪽에서는 이 퀸의 40주년을 위해서 뭐 다양한 이벤트가 네. 진행 중인데 그동안 퀸 하면은 EMI 가수로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 40주년이 되면서 유니버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은 사실 그 계약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그렇죠. 이게 옮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원 때문에. 그렇죠. 네,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옮겼네요. 옮겼죠. 그리고 이제 네. 또 계속, 이제 안 놓으려고. 네. 또 큰 돈을 주고. 아. 계약을 계속 하니까. 네네. 뭐 이왕 또 손발이 맞았고 잘 됐기 때문에. 네. 큰 뭐 문제가 없는 한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예로 자미로카이도 몇십 동안 소니 뮤직에 있다가. 네. 또 계약이 풀리면서 옮겼어요? 네, 유니버셜로 옮겼죠. 아, 참. 네. 모르는 일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하튼 좀, 이 네. 길게 가다가 또 옮기면서 그럼 그 가수 옮기면서 이제 옛날 타이틀까지 다 가져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 EMI는 어떻게 보면은 비틀즈와 이 퀸으로 많은 부분을 네. 이제 수익을 차지하고 있다가 거의 막 다리 한쪽 잊어먹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은 아주 신이 나서 이제 40주년에 패키지들을 네. 막 3월, 6월, 9일 뭐 이렇게 계속 발매를 발매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뭐 박스 색부터 시작하여 뭐 10월 24일에 이제 머큐리가 네. 돌아간 지 20주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아마 또 추모 콘서트를 크게 준비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은 네. 팬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할 일이네요. 그렇죠. 계속 옮기면서 그 네. 이제
EMI 쓸 때는 이제 계속 내고 냈던 거를 우려먹다가 그렇죠. 이제 유니버시아는 또 다른 패키지로 네. 새롭게 이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네. 또 새로 옮기며 또 기획사에서 많은 돈을 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좀 원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렇죠. 옮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뭐 옛날 했던 거 다시 또 해. 막 이런 네. 식으로 가다가 뭔가 신선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새롭게 좀 사회주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팬들에게는 EMI 이 로고가 없는 트랩을 네. 보고 좀 나설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이 옮기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또 다시 가지는 네. 2011년은 또 퀸에게 좀 역사적인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게요. 네. 저도 이거는 정확히 몰랐었는데 네. 데뷔가 네. 2년 만에 결성한 지 2년 만에 앨범을 냈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 밴드 치고는 되게 짧은 시간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 71년에 결성된 게 이 존 디콘 베이스가 들어오면서 71년에 완전 있었고 예, 그제는 베이스가 두 번이나 바뀌면서 네. 이 멤버들이 좀 그전부터 스마일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들어오고 이제 존 디콘이 들어오면서 그 기간은 한 4, 5년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쌓아온 실력과 함께 네네. 존 디콘 오면서 완전히 이제 진흥을 갖추면서 앨범이 나오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하여튼 이 멤버들이 지금까지 15장의 정규 앨범을 내면서 네. 한 4억 5천만 장의 네. 앨범을 판매를 하죠. 계속 팝스타 갤러리에 네. 올라오는 분들은 뭐 그렇죠. 억이에요. 이제 억이에요? 좀 있으면 네. 억 미만의 앨범을 갖고 가지 네. 앨범들도 이제 알아볼 텐데 네. 네. 거의 뭐 100만 장 팔아도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아니면 몇 천만 장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작은 나라에서는 근데 참 억이네요. 그렇죠. 이게 네. 앨범을 1원에 사셔도 네. 이 4억 5천만 원을 버신 분이죠. 그렇죠. 계산이 네. 편하게 앨범 한 장에 1원입니다. 그래도 네. 네. 4억 5천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10원, 100원 이 단위로 네. 계산하고 그렇죠. 이게 만 원이면 얼마야? 만 원인데 힘들어지니까 1원으로 계산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2001년 로클롤 명예 전당 입성도 하고, 네. 2006년에 또 영국 음악 명예 전당 입성하면서, 퀸은 뭐 빌보드나 어워드, 모든 그래미 어워드라든가, 네. 모든 신화세계에서도 다 인정하는, 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중과 평론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네. 지금 소개 들으면서요. 네. 좀 이렇게 부럽네요. 그렇죠. 계속 부럽네요. 네. 저도 언젠간 우리나라를 네. 대표해서, 또 저 아니더라도 이런 억만장 판매량이 나오는 가수가 있었으면.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 억만장을 팔 수 있는 한국 가수가 이제 탄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한류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과 동남아시아 뭐 맞아요. 여기 뭐 중국 난리가 나죠. 특히 이제 뭐 유럽까지도 네. 지금 뭐 한국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있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미 이제 미국까지 네. 하게 되면은 뭐 옛날 같이 디지털 세지가 많이 올라서 앨범 맞아요. 수는 줄였지만은 요즘은 또 음반사에서는 앨범 수로 뭐 플래티넘 뭐 골드 이런 개념 잡는 게 아니라 네. 디지털 세일즈도 포함이 돼가지고 아 디지털도요. 예, 네 요즘은 이제 디지털 세지가 더 커지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약간 옛날에 비해서 100만 정도 팔 정도 금액을 벌면 이제 뭐 이 100만 장 정도 팔랐다는 네. 플래티넘 더블 플래티넘 이런 인증을 해주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얼마 전에 슈퍼주니어의 뭐 미나 곡이 뭐 네. 쪽쪽 동남아시아에서 뭐 52주간 1등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네. 보고 있었는데 네. 이 국내 이제 한류부 시작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아이돌 가수뿐만 아니라 네. 다른 이런 발라드라든가 락 이런 국내 여러 장르들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가수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 동남아시아 일본 쪽 네.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휜 씨도 제대하고 나면은 아주 준비하려고 네, 준비해서 이제 100만 장, 1000만 장 억 단위의 네. 이제 뮤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또 분위기가 이제 아이돌이 시작한 지 이제 한 5, 6년이 됐는데 아, 벌써 그렇게 됐네. 네, 점점 네. 이제 무너져 가고 있죠. 네. 이제는 뭐 나가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가창력을 중시하는 그런 가수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효신 씨가 제대한 날에는 그런 풍토가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그럴까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퀸 곡들 중에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도 다 들으셨다고요? 네, 그 네. 공연 때도 불렀던 네, 그렇죠. 네, 노래도 있었는데 오늘은 틀었죠. 네, 그럼 오늘은 또 안 틀었던 노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들려드릴 노래도 네. 다 좋아하시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효진 씨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 퀸 팬들이
이 노래들이 너무 많으니까 각자 네. 취향마다 다른 너무 틀리죠? 네, 틀려요. 너무 맞아요. 틀린데 난 이 노래 좋구나. 난 위라큐 좋아. 근데 난 아, 그 무슨 노래야? 위아더 챔피언이야. 이렇게. 그 노래들마다 또 색깔이 네. 너무 틀려요. 그렇죠. 노래들. 너무 네. 다양한 장르를 실현을 했기 때문에 디스크 음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퀸 팬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Don't Stop Me 나오죠. 네. 네. 이 노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자,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I feel alive, and the world turning inside out. I'm floating around in ecstasy, so don't stop. Having a good time, having a good time. I'm a shooting star leaping through the sky like a tiger, defying the laws of gravity. I'm a racing car passing by like Lady Godiva. I'm gonna go, go, go. There's no stopping. Sonic man out of you. Don't stop me now. I'm having such a good time. I'm having a ball. Don't stop me now. If you wanna have a good time, just give me a call. Don't stop me now. I'm having a good time. Don't stop me now. Yes, I'm having a good time. I don't wanna stop at all. I'm a rocket ship on my way to Mars on a collision course. Satellite, I'm out of control. I'm a sex machine ready to reload like an atom bomb about to explode. I'm burning through the sky, 200 degrees, that's why they call me Mr. Fahrenheit. I'm traveling at the speed of light. I wanna make a supersonic woman out of you.퀸의 Don't Stop Me Now 들으셨습니다. 뭐 노래 나가는 동안 뭐 니노